갑자기 뒤에서 언제 따라온지도 모르는 남자아이가 그 버섯 맛있어. 저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냥 남자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영가의 장난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포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친척 어르신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골뿐이라 산에서 나무를 캐러 다니는 게 취미인 어르신이 몇 년 전 나무를 캐러 갔다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휴일에 평소 다니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보자 해서 여행 삼아 처음 가는 산으로 올랐다 합니다. 첫 산행이다 보니 길도 익숙하지 않고 나무를 캘 만한 곳도 여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행길이니까 잘 몰랐겠죠. 어찌어찌 캐긴 했지만 평소와 비교하면 절반도 못 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시커먼 버섯을 보게 된 어르신은 평소 잎나물에 관해선 해박하지만 버섯에 대해선 잘 모르셔서 캘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언제 따라온지도 모르는 남자아이가 그 버섯 맛있어 라며 어르신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살짝 놀라긴 했지만 그 아이에게 어떻게 버섯에 대해 잘 아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이 주변에서 살아서 잘 안다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동네 원주민 같은 경우는 뭐 산에서 자랐으면 나물이니 버섯이니 잘 알겠죠. 아이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고 정신없이 그 버섯을 캐서 산에서 내려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민가에 가서 버섯에 대해 물어봤더니 독버섯이라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네요. 그쵸? 그럼 어르신이 산에서 본 그 아이는 도대체 왜 버섯이 맛있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맞았을까요? 저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산이나 깊은 산을 가면 산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과거에는 빨치산처럼 전쟁을 겪으면서 산으로 피난 가고 아니면 옛날에 돌림병이 있을 때 아이들을 야산의 무덤처럼 그냥 던져서 멍석에 말아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무덤을 제대로 안 해줄 그런 사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산에서 나타나는 이제 정한 신, 좋은 신 그러면 보통 산마에게 신마에게라고 하거든. 그런 이제 산신동자를 의미해. 그런 좋은 신명이면 이건 위험하다 이건 아니다. 분명히 말을 똑바로 해줬을 거고 인간을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맛있어. 먹어. 맛있어. 가지고 가. 라고 했을 땐 목적이 사람이 먹고 죽을 수 있는 건데 거짓말을 하고 그 유혹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좋은 쪽의 영가나 좋은 쪽의 신명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모에 홀리듯이 그 산속의 지방령처럼 아가야들을 어린 애기 그 태아령처럼 아가야령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장난을 친 거죠, 어른한테. 근데 그 아이가 죽을 때 나이로 나타나니까 어릴 때 죽었으니까 아이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80년 전에, 100년 전에 죽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 의상까지 이렇게 좀 묘사를 했으면 대충 죽었을 때 연차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남자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 영가의 장난이었다. 근데 이 독버섯을 캔 이 어르신은 그래도 선하게 살았고, 또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취미로 이제 나무를 캐면서 용돈 벌면서 이렇게 살은 그 어떤 자기만의 인생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아닌가. 자기 느낌에서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아닌 것도 같고 하니까 되물었지. 안 묻고 그거 요리해갖고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천운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는 거고, 이 아이는 사악한 산속의 영가의 장난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섭죠. 사랑하는 꽃님들, 함부로 너무나도 으슥하고 음이 강한 장소에 무방비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 방어적인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위험한 곳에 갈 때는 칼 한 자루, 뭐 고춧가루, 소금, 요 정도, 소주 한 병 정도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단골내 무당한테 부적이라도 한 장 써달라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깔끔하고 확실한 바리케이트 보호막을 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빠샤!